너무나 절박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삶의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여서 네. 무조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으니까 네. 발효를 15리터짜리 그거 아세요? 매실 담가놓는 통 아시죠? 네. 그거에다 발효를 시켰었어요. 딸 씻은 물을 네. 유산균이랑 설탕이랑 이런 소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한 번 발효시키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되게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재밌어요. 네. 네. 이 발효된 녀석들을 먹으니까 네. 그럼 그 대변 검사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대변 검사라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큰 틀로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몸을 이렇게 해주는 유익균,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은 몸에 불편함을 주는 유해균, 그리고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수에 따라서 네. 그 박쥐처럼 옮겨다니는 중간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익균의 비율이 높으면은 얘가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예를 들어서 20%고 얘가 15%면은 네. 얘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가서 유익균 상태 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을 시켜주고 네. 얘가 더 지수가 높아라고 하면은 중간균이 여기 붙는 거예요. 그 비율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비율도 나와요. 비율도 나오고 네. 그 장 내에 있는 네. 그 마릿수 있죠? 유해균의 네. 이런 수도 나오고 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뭐 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우리 장관, 소화기관 내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큰 균주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도 얼마만큼의 이제 비율로 포진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저는 그런 검사 안 해봤으니까 네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한민국 청년들의 뭐 MZ 세대들의 그런 뭐 식습관 있잖아요. 뭐 네네. 과자, 커피, 배달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대변 검사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딱 검사를 받으면은 그냥 어때 정상이 나와요? 그냥 어떤 상태예요? 대부분은 번외의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 1점 나오신 분도 있었고요. 1점이요? 1점이요. 100점 만점 그분은 1점.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변비가 심하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거나 네네.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좀 더딘다거나 컨디션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방어가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해균의 비율수가 많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설사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나쁜 이 균들이나 독소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로 변비는 이 소화를 시킬 때 장내에 미생물이 많아야 소화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얘기 하시죠. 네. 바나나 많이 먹어라. 네. 네. 근데 바나나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바나나와 그리고 이제 견과류 중에 아몬드를 네. 아침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그 우유도 그냥 우유 말고요. 네. 그 최대한 목초 먹은 이제 목초를 먹고 자란 소한테서 네. 나온 우유나 그게 좀 힘들면 네. 가격대가 높아요. 무항생제 우유가 있어요. 네. 요 우유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마셔주시면 네. 포만감도 좋고 네. 다음 날에 좀 편해져요. 그럼 그 장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유익균이 엄청나게 급증한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아요. 제가 확 바뀌었던 이유는 네. 발효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발효시킨 거를 1리터씩 먹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물을 1리터 드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삶의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여서 네. 무조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으니까 네. 발효를 15리터짜리 그거 아세요? 매실 담가놓는 통 아시죠? 네. 그거에다 발효를 시켰었어요. 딸 씻은 물을 네. 유산균이랑 설탕이랑 이런 소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한 번 발효시키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되게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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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효된 녀석들을 먹으니까 네. 강력한 걸 먹어야 장이 좀 바뀌더라. 그럼 그 쌀뜨물 발효액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거를 얼마 동안 1리터씩 먹었더니 완전히 장이 바뀌신 거예요? 전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기 느낀 게? 딱 3개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루에 500ml짜리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었어요. 와. 계속 먹고서 네. 정말 삶이 확 바뀐 걸 느꼈죠. 그럼 뭐 약간 그 먹을 때 뭐 맛있어요? 아니면 좀 먹기 좀 불편한데 약이니까 먹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을 좀 양을 많이 넣으면은 네. 보통 한 3일 정도 발효시키거든요. 네. 3일 정도 발효시켜서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좀 달달해요. 요구르트 같은 거 먹는 느낌인데 네. 3일보다 발효를 좀 더 시키면은 네. 발효가 된다는 거는 당을 섭취해서 발효시키는 건데 네. 달달한 맛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는 너무 발효를 많이 시키면
막걸리처럼 변해요. 딸딸딸해져요. 아,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달달하게 드실 분들은 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상온에서 꼭 상온에서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좀 막걸리처럼 먹을 거야 좋아해 그러면은 한 6일 이상.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중요성을 몸소 이제 느끼시고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균들의 뭐 총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 싶거든요. 그렇죠. 대체 왜 우리 몸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 실생활과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화장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화장실을 분명히 가실 텐데 네. 상쾌하게 나오시는지 아니면은 조금은 찝찝하게 나오시는지 어떤 상태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장실에 가서 소위 말하는 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이죠. 네. 몸 상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준다는 건데 이렇게 정신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보다 핫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번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마 닥터그루트라는 샴푸 광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공법으로 뭐 만든 해서 임용 그다음에 뭐 생필품 여기에 더해서 농업이나 심지어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차세대 항암제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네. 천연 어떻게 보면 천연 항생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의학까지도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많은 발전을 통해서 좀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죠.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운동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장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게 장에서 무려 70%를 담당을 한대. 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면서 네. 아침 방송이든 그 외에 건강 방송이든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네. 종으로 시작하는 제약 업체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장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이제 인지가 지난 2년 동안 좀 많이 높아졌고 제일 선두주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이라는 곳이 네.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곳이고 따라올 곳이 없죠. 그럼 이제 막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서 이런 그 개념이나 뭐 생각들이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식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희가 발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김치 그다음에 매실 네. 이런 것들 설탕을 넣어서 장시간 발효를 시켜서 성질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너무나 좋은 게 발효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저는 신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김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총각무라든지 그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특히나 청국장은 네.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 우리 다이어트 네. 이 요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요요가 왜 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간단 명령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네. 우리 몸이 위기상을 느낍니다. 네. 아니 맨날 들어와야 되는 그 음식이 있어야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얘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긴축정책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얘를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량으로 써야 되니까 네. 지방 형태로 축적을 시키는데 우리 인체 내에서 지방세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다들 잘 알다시피 복부 에요. 그리고 단식하시는 분들 혹은 절식하시는 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운동인데 네. 음식을 안 먹고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고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근육을 단백질을 녹여서 당으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살도 빠졌는데 근육량도 같이 빠지신 분들 있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같은 경우에는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이 지방을 예를 들어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네. 얘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식습관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더 살이 찌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량으로 섭취한 음식을 이 복부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니까 네. 나중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시 음식이 들어오니까 얘가 더 많은 저장을 해야지 이 기아 상황에서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얘도
붙어 있는데 추가로 더 얘가 붙어버리니까 살이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